저희가 뭐라고 표현을 하면 뉴클레스 프로프리아라고 표현합니다. 근데 뭐 이거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. 그냥 제가 하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C5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곳에서 2차 신경원, 즉 세컨드 올더 뉴런이죠.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떻게 또 이동을 하냐?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합니다. 이렇게 와서 가쪽에서 쭉 올라가게 돼요. 자, 그런 다음에 이 A 델타 신경선만 연결되는 노시셉터들의 간격 정보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이렇게 픽을 하게 되고요. 마찬가지로 1차 신경원 돌살루틀 강글리온에서 이제 연접을 하겠죠. 그런 다음에 쭉 이렇게 오게 됩니다. 그래서 얘는 첫 번째, 그리고 다섯 번째예요.